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스펙터 420대입니다. 드디어 오늘 스펙터 김대칸의 총 424대인데 4대 빼고 420대를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스펙터가 한 320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거의 100대 먹었어요. 그래서 420대 된 거고요. 424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스펙터 패만 엄청납니다. 지금 페이지가 엄청나요. 일단 재물로 얘네들 갈아버리고 딱 가면 되겠다. 일단 재물로 얘네들 한번 갈아버리고. 좋아 좋아 좋아. 자 파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올심 맞추면 1000개 쏜다고. 야 올심은 오바해 형님. 형님 잘 뽑아봐야지 한대입니다. 레전드 파츠 10 진짜 500대 가신 분도 10짜리 한 개를 못 뽑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 레전드 파츠 500대 스펙터 500대 가는 사람도 있는데 500대 갈아서 10짜리 하나도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잘 떠봐야 한 개라고 생각해. 난 잘 떠봐야 한 개라고 생각한다 진짜.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 제가 3 이하는 다 버릴 거거든요. 3 이하 좀 버립시다 여러분들. 3 이하 좀 버릴게요. 무조건 저는 고파츠로 갈 거라서 어차피 많이 뽑히기 때문에 이제 버립시다. 일단 1짜리 버리고 2짜리 버리고 3짜리 버립니다. 다 버려! 씨부레! 2400개, 3600개, 5600개! 씨부레 보이십니까 형님들? 파츠 조각이 무슨 이렇게 줍니다. 지금 벌써 파츠 조각 19000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펙터 갈아버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일단 해운의 숫자 처음에 일단 한 개 갈고 7개 간 다음에 싹 다 가는 걸로. 일단 처음에 재미삼아 한 개 띠용 해주고 5로 스타트 했고요. 좋고요. 그 다음 7대를 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자 씨! 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어 오고 잘했어 잘했어. 어 나쁘지 않아 잘했어. 자 그러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한 페이지씩 갈도록 하겠습니다. 빠꾸 없이 갑니다 여러분들. 자 4 2 일단 보이고요. 3 2 1 10짜리 뜨기를 기원하면서 발사! 6! 7! 엔진 7 떴어! 좋아 엔진 없었거든. 엔진 7짜리 떴습니다. 개꿀 자 6, 7 자 그러면 테칸이 일단 파츠는 총 7, 8, 9, 8까지 왔습니다. 7, 8, 9, 8까지 왔어요. 좋아요 출발 좋습니다. 7, 8, 9, 8까지 왔고요. 자 두번째 개봉 갑니다. 아 이거 패스하자 뭔가 출발 안 좋아 다시 출발 안 좋아. 이렇게 갈 때 다시 다른 거 눌러버리면 리셋돼요. 다시 가자 10 제발 엔진 6 5 4 2 2 4 5 8 9 10 깨비. 자 일단 10짜리는 안 떴고요. 여기 10짜리는 빡셉니다 여러분들. 10짜리는 진짜 빡세요. 자 세 번째 시도 가자. 빡 없다. 1짜리도 존나 떠 확실히. 5 와 미쳤다. 1짜리 존나 뜨네. 6 10짜리 뽑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5번째 10 제발 8 핸드 8 10 아 안뜨네요. 이게 이렇게 잘 안뜹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떠요. 로토급이에요 진짜. 이걸 레전드 파츠 10 뽑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치. 자 여기서 재물로 이거 하나 뿌려주고 옷자리 하나 뽑아주고 그런 다음에 스피터를 가자. 아 1 왜그래 18 9서 8 하나. 자 일단은 중간 집게 7 엔진 하나 8자리 2개 7자리 1개 9자리 1개 8자리 1개 7자리 1개 8자리 3개 7자리 1개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잡겠습니다. 자, 3, 2, 1, 발사. 10짜리는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게 여기서는 5짜리네요. 엔진 5, 핸들 5,
나머지는 쓰잘데기 없고요. 바퀴 5. 이게 10자리 안 떠요, 잘. 높은 거 잘 뽑아봐야 7 이상이야, 진짜. 엔진 6. 10! 10! 제발, 10! 아, 10이 안 떠요. 아, 근데 10 진짜 안 뜨네. 5페이지 갈게요. 따라 6! 제발 10! 6! 6, 6! 잘 안 뜹니다, 이게 확실히. 6! 6 스타트! 10! 10 제발! 8! 부서 8! 아. 10 뽑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자. 바꿉시다. 10! 아, 10 진짜 안 뜬다, 근데.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안 떠요, 입맛이. 에게게. 7! 엔진 7, 2개. 오케이. 아, 고파츠 많이 떴다, 그래도. 이제 한 페이지 갈고, 리셋 한 번 더 하자. 가자. 10 떨어지자. 10. 10.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 제가 파츠를 많이 해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많이 갖고 있으면 일자리가 존나 해, 또. 버려야 돼. 버리거나 써야 돼, 아무튼. 내가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와, 이거 나중에 베이모스도 80대 가는 거니, 그러면. 얘들아, 총 거의 500대 가는 거야. 왜냐면 베이모스도 많아, 지금. 베이모스도 그러면 다 갈면, 얘들아. 야, 총 500대 가는 건데, 이거, 그러면. 맞지? 계속 4대만 많이 뜬잖아, 이거. 7자리 핸들 하나 떴고요. 10자리는 안 뜨나? 도서유. 와, 훨씬 10자리 뽑기 어렵네, 근데. 참 10자리 뽑기 힘들어. 떨어. 8, 도서 8. 뜨나요? 엔진 8 뚫었습니다. 자, 엔진 8 뚫었고요, 드디어. 자, 그러면 이제 8자리 1개, 7자리 2개, 8자리 2개, 7자리 1개. 그러니까 8, 8, 9, 8까지 왔어요. 대충 가는 게 오늘 한 500대 될 거예요. 싹 다 갈면. 베이모스까지 포함해서. 자, 10자리 안 떴고요. 아, 10자리 뽑기 진짜 힘드네. 자, 이제 몇 페이지 남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0페이지 남았습니다. 와, 야, 존나 맛있었다. 10페이지 레전드 파츠 10 뜨기를 기원하면서 갈아보자. 가자. 10! 엔진 8! 엔진 8 하나 더! 개꿀, 개꿀. 10자리. 엔진. 10자리 뽑기 진짜 힘들다. 10! 아, 이땡만 무슨. 10! 제발! 망이다, 이거. 와, 이. 자, 이 망이에요, 지금. 확실히. 아. 확실히 지금 1자리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1자리가 많이 떠요, 지금, 확실히. 보소 4자리 오지게 뽑힌대, 이거 봐. 많으니까. 많으니까 존나 오지게 뽑히잖아. 이게 여러분들 패턴이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패턴이 뭐냐면, 높은 거를 많이 들고 있으면 높은 게 또 잘 떠요, 존나. 그거를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 이하만 빼고 다 버렸거든요. 한 번 더 갈게요. 세팅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짜리 이상이 좀 잘 뜰 거예요. 왜냐? 4 이하 다 버렸잖아요. 해볼게요. 바로 4 뜨고, 4 뜨고, 6 뜨고, 7 뜨고, 10 가자, 제발. 10 안 뜨나? 아, 9. 아, 18, 8, 9! 9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10이 너무 힘들다, 이거. 레전드 파츠. 일단, 8, 8, 9, 8에서 8, 8, 9, 9까지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일단, 8899까지 왔어요. 8899. 자,
자, 봐봐. 4, 5 존나 일자리 안 뜨고 있어요. 일자리 안 뜨고 있어. 일자리 하나 떴어. 자, 일자리 또 하나 떴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자리 두 개. 자, 보셨죠, 여러분들? 파츠의 원리입니다. 일자리 두 개밖에 안 떴어요, 단. 아까 전에는 일자리 많이 들고 있을 때 갈았을 때 일자리 존나게 떴어요. 근데 두 개밖에 안 떴죠, 단. 오! 일자리 한 개. 9사 8자리 하나 떴어요. 10자리 제발. 제발. 아, 안 뜬다. 자, 일자리는 3개 떴어요. 아, 4개 이번에는. 한 번 더 갈아볼게요, 이거. 가자. 6! 5! 10더라. 6! 10! 아, 일자리가 더 이제 갑자기 잘 뜹니다, 지금. 확실히. 확실히 잘 떠. 5! 아, 부서 또 8자리 한 개. 아, 진짜. 힙이 안 뜬다. 일단 8자리 또 한 개 뽑았어요. 10! 엔진 8! 엔진 8! 일단 엔진 8자리 또 하나 떴고요. 제발 10! 제발 10! 자, 일단 엔진 8자리 떴어요, 또. 엔진 8자리 3개 됐어요. 바퀴 8자리 2개. 핸들 1, 9자리 1개. 8자리, 아, 근데, 핸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 부서 1자리 9. 8자리 존나 많네, 부서는. 미쳤네. 자, 베이모스 한 번만 싹 다 확인할게요. 레전드 파츠 다 박혀있나. 베이모스도 이제 갈아도 레전드 파츠 뜹니다. 베이모스가 원래 핸들만 레전드 파츠인데, 이런 식으로 레전드 파츠를 박으면, 갈아버렸을 때, 다시 레전드 파츠가 떠요. 참고하세요. 아이고, 김태균 형이 1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박아져 있죠? 자, 6 하나 10더라 제발 제발 10! 1자리 필요 없고 10! 8자리 또 떴어요! 씨. 어, 터다운더 부스터야. 와, 레전드 8자리 부스터 8개 됐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와, 봐봐요, 8자리가 존나 많이 있으니까 존나 잘 떠요. 8자리는 아, 부스터 8자리 존나 떠 지금. 이게 여기에 몰리고 있어 지금. 스펙터는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가자, 10. 10 더라인! 아, 망이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로. 자, 스펙터 한 대. 3대만 놔두고 다 갈게요. 3대만. 3대만 놔두고 가자, 그냥. 아, 일단 존나. 어, 뭐야? 왜 일반이 떴지? 뭐지? 보구요? 뭐야? 보구임? 유아 일반 파츠. 일반 파츠 스펙터. 맞다. 일반 파츠 스펙터 있었어. 유아. 아, 역시 똑똑해. 맞아. 아, 뭔 말인지 알아. 아, 그때 유튜브가 스펙터 1111. 그래, 그거야. 어, 깜짝 놀랐네. 자, 이제 베이모스를 갈겠습니다, 또. 자, 베이모스입니다, 이번에는. 베이모스 갈면 레전드 파츠 떠요. 올 레전드 파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에요. 말 그대로. 10자리 좀 떠라, 진짜, 제발. 아. 어, 지랄 흘리고. 이거 최악인데, 이거는. 이번 결과는 이거 뭐 최악입니다, 거의. 가자. 10! 핸들 팔 하나 떴고요. 10 좀 떠라, 와. 진짜 안 뜬다. 아. 진짜 안 뜨네요. 8자리 하나 뽑았네요, 그래도 핸들. 핸들 8자리 2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8자리는 전부 다 2개 됐어요. 엔진 8자리, 레전드 엔진 8자리 3개, 바퀴 8자리 2개, 핸들 8자리 2개, 부서 8자리 8개. 이렇게 됐습니다. 세팅 완료됐고요. 6자리로 스타트. 6, 또 6. 아, 6자리 존나 떠. 와, 6으로 커트라인 잡으니까. 와, 6으로 커트라인 잡으니까 6자리, 이제는 또 6자리가 존나 뜨고 있어. 자, 베이모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베이모스도. 떨어져. 14. 힘들 때 됐는데, 아, 핸들 또고. 아, 미치겠네, 진짜. 핸들 9, 레전드 핸들 9자리 2개, 부사 핸들 9자리 하나, 8자리 8개. 아, 씨.
바퀴랑 아싸리 9999라도 만들지. 아 바퀴랑 엔진 너무 안 뜨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파츠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모스 달겠습니다. 스텝 좀 떠라. 가자! 에헤이. 이제 마지막! 세대 남기고 갈게요. 세대 남기고 마지막 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대 갈겠습니다. 에게 캐치라. 한 대만 더. 아이씨, 안 해, 씨부레. 안 해! 자, 아무튼 간에, 그나저나, 오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 스펙터 420대, 베이모스, 거의 한 80대 넘게 해서 둘 다 해서 한 500대 이상 갈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엔진 8짜리 3개, 엔진 7짜리 2개. 원래 기존에 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높았던 게 6짜리였어요. 원래 제일 높았던 게 엔진은 6이었는데 7짜리 2개랑 8짜리 3개를 뽑은 거야 오늘. 잘했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6, 8, 9, 8이었는데 8, 8, 9, 9까지 만들었어. 6898이었는데 8899. 잘했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존나 잘했지 얘들아. 만족해. 이 정도면. Let me hear say.